안녕하세요. 신주포 건축과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하얀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올릴 계획이 없었는데요. 너무 심심해서 그냥 집 짓기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건축 영상이 끝나면 인테리어 영상과 스크린샷 영상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제 건축 영상이 거의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인테리어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앞에 있는 문이 이제 현관문이고요. 투명하다 보니까 집안이 다 보이네요. 그리고 탭키를 누르고 촬영을 하는 게 처음이라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보이시는 곳은 이제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곳이고요. 저분은 화장실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주방하고 식당이 만들어져 있어요. 요번에 만든 집의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인테리어 해놓은 집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엄청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거실과 그리고 방금 보셨던 주방, 화장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시죠? 거실 역시도 그냥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물건들은 다 빼버리고 딱 필요한 걸로만 인테리어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화장실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영상이 조금 많이 흔들리시더라도 참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도 공간이 넓어서 스파를 놔줬고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제 낮은 벽을 세워서 변기와 빨래통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은 구석구석 모든 게 다 이제 막 화분과 꽃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2층은 침실 공간만 만들어져 있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이기도 해요. 문을 열고 정면으로 이렇게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살짝 돌아보면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 뒤로는 이제 계단이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3층은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침실이 보이시죠? 집안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공간으로 만들어봤고요. 거기다가 이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화려한 샹들리에 이런 거를 설치해서 화려까지 조금 더 줘봤어요. 화려한 느낌까지 줘봤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테라스 나가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침실 쪽으로 가보시면 이쪽 뒤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침실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작은 서재 공간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테라스로 나가는 문도 있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쿠션도 설치해서 편하게 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층하고 3층은 이제 천장 반 정도가 이렇게 뚫려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라스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신들의 그림도 그리고 여유롭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럼 이제 스크린샷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이제 모든 영상이 끝났고요. 제가 만든 제카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즐거운 시간 되세요.